좀 테스트 좀 하느라고 가져왔는 연습하고 있었는데 내가 채팅 그대로 있네. 여러분 오늘은 저스트 채팅과 함께 냠냠이를 먹을 것입니다. 일 잘하나? 싹두가 방제 좀 알려줘봐. 좋아요. 방제를 알려주고 좋아요. 함께하는 저스트 채팅. 아직 목이 덜 풀려서 간식을 먹으면서 목을 좀 푸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좋아. 여러분들은 빵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막 챙겨 먹는 편은 아닌, 즐겨 먹는 편은 아닌데, 종종 좋아하는 게 하나 정도는 있는 편입니다. 머릿속이 크면 말해주세요. 오늘은 무려 테스트 방송 3일차. 우유.
프로 스트리머를 향해 가자자. 마음껏 맛있다. 오늘의 게임은 코타코타 케카케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도 잠깐 기다리는 동안 간식을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저도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방송을 켜봤답니다. 오늘은 방제를 바꾸겠어. 오늘은 꼭 방제를 바꿔야 돼요. 맛있다. 딸기 바본코엔인데 어머니께서 저희 어미 새께서 이 꽃새를 위해서 간식을 냠냠이를 갖다 주셨어요. 난 빵은 진짜 다른 빵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이건 진짜 맛있더라. 바운코인 진짜 좋더라. 이제 오늘 이런 것도 해놨다고요? 명령어. 싹둑이가 일 잘함. 우리 싹둑이는 일 잘해. 스트로베리. 노랫소리 크면 말해주세요.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저는 보라색을 매우 무지하게 몹시 아주 좋아합니다. 사실 내 화면 보고서 보라색 좋아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듯. 4시까지 저 채팅을 하고, 이후로는 배드드림 코마 를 플레이 해볼 생각이랍니다. 약간,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다른 게임인데, 그거는 좀 나중에 꺼내도 될것 같아서. 맞아요. 보라색 진짜 좋아해. 나 옷도 보라색이고, 지갑도 좋아. 보라색이고. 배드드림 코마라고 하는 게임을 해볼 거예요. 야, 싹두가 이래라. 싹둑이한테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준답니다. 4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나나나.
뭔가 재즈한 노래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댄스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조금 받아줄 수 없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못 가져왔어요. 다음에는 좀 재즈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을 좀 하고 왔는데, 아, 출근하자마자 너무 정신이 없었어. 출근하자마자, 아니, 평소에는 좀 주문이 없어가지고, 뭐랄까,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잡일하고, 준비할 거 준비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막 주문이 몇 개씩 막 들어온 거예요. 저랑 사장님 둘이서 근무를 하는데, 갑자기 수두룩하고 빽빽하게 그렇게 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결국 주문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손님 한 분도 보내고. 그래서 오늘 되게 좀 손님 많겠구나. 아, 오늘 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어. 거짓말이었어. 이거 다 거품이었어. 사람들이 딱그 오픈 한 30분, 40분 정도만 주문을 하고, 그 뒤로는 주문이 없어. 그래서, 뭐지, 놀리나? 이런 마음으로 사장님하고, 예. 무슨 일 하시나요? 저, 알바해요, 알바. 피자집 알바를 합니다. 피자집 알바를 하면서 종종 피자도 만들고 그러는데, 아니, 이상하게 말이야. 여기는 진짜 예측이 안 돼. 오늘 사람 많겠구나 싶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가지고 맨날 사장님하고, 분명 아까까지는 사람 많지 않았니? 그래서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맞아, 오늘 사람 많을 것 같았는데 둘이서 어떡하냐 하면서 있었는데, 결국 저 퇴근할 때까지 그 뒤로는 한 두세 판 정도 나갔나? 아니야, 두세 판도 아니야, 한두 판 정도 나갔어요. 알 수가 없는 이 요식업의 세계. 요식업은 진짜 예상이 안 가. 게다가 오늘은 또, 뭐라 해야 되지? 피자집은 약간 재료 손질하고, 재료 준비해놓고, 막 이런 게좀 많아가지고, 주문 없을 때는 딱히 일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자잘자잘하게 할게 많아요. 막 피자 박스도 접어야 될지, 뭐 재료 피자 위에 올릴 거 소분하거나 아니면 사이드 메뉴 소분하거나 그런 거 해줘야 돼가지고 은근히 진짜 손이 많이 가는데, 근데 오늘은 그런 거할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전전날 다 해놔서 그런지 제가 할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아직 어린 새이기 때문에 어린 새에다가 칼질도 많이 안 해본 새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좀 위험한 거, 칼질 많이 해야 되는 거, 소분하기 어려운 거, 재료 막 하기 힘든 거, 그런 건 저한테 안 맡기세요. 그런 건 나한테 안 맡기시고 직접 하시느라고 사장님이 좀 오래 서 계시지. 그럴 때마다 나는 약간, 아, 이거
내가 돈 받고서 일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앉아서 커피만 마셔도 되나? 이러면서 헬킨? 헬킨? 이러고서 사장님한테 쳐다보고 있어요.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할일 찾아가지고 막 피자 위에 올라간 소스통들 막 채워놓고 또 빠릿빠릿하게 막 소분할 거 소분하고 했는데 아 이랬는데 또 소위 시간이 나와. 아 이런 젠장. 이제 또 사장님 눈치 보여. 눈치 볼 필요 없는데 눈치 보여.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일하는 좋은 알바생이 되고 싶은데 일이 없으니까 주문도 없고 일도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커피 마시는 좀 약간 불성실한 알바생이 된 기분이랄까? 안타깝다. 근데 이번 달 지나면은 또 바빠질 것 같아요. 약간 이 시기라고 해야 되나? 피자집도 또 시즌이 있더라고. 이 시즌 지나면은 또 엄청 바빠져. 무지막지하게 바빠져. 그래서 사장님 말씀대로면 한 3월, 4월이랑 10월, 11월? 여기다 11월 맞나? 맞다, 맞다. 이쯤에 진짜 손님 팍 준대요. 주문량도 팍 줄고 그러는데 진짜 딱 그런 것 같아. 그 시즌 때는 주문이 거의 안 들어와, 오전 타임엔. 근데 다음 달엔 뭡니까? 다음 달 가정의 달이잖아. 가정의 달. 휴일 많음.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 많음.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가족들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만날 시간도 많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주문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오는 거야. 아마 내 생각에 여기 어린이날 때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문 폭주할 거야. 그러면 나는 속으로 당근만 휘두르고 있겠지? 당근만 휙휙휙휙 휘두르면서 아 제발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사장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속으로 티도 못 내고 속으로만 알려주세요. 이러고 있을지도. 아마 두 달을 떠난 사이에 내일가 되었어요. 방크에도 다 먹었겠다. 아실 거 한번 싹 마셔주고. 바로 게임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나 잘못. 안 돼, 잘못.
게임을 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따라란. 나란, 나란, 나란. 따라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잠시만요. 자자자 여러분, 공겜 전문 스트리머인가요? 아마 아니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하고 싶어서 가져온 게임이 다 이런 느낌이네. 좋아 좋아 여러분, 유화각을 잡읍시다. 유화, 유화하자. 유화. 나 녹화 시작한다. 녹화 탄다. 찍는다. 하나 둘 셋. 유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하 유하.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배드드림 코마라는 게임인데요. 꽤나 약간 뭐지? 설명을 들었을 때는 되게 무서운 퍼즐형 게임이라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가보자고. 뭐야 이거. 아 사실 제가 이거를 좀 플레이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플레이 해본 적이 있긴 한데 이게 좀 남아있네. 근데 이거 한참 전에, 아, 나 여기 19년도에 했다고 나왔잖아. 한참 전에 한 거라서 기억 진짜 하나도 안 나. 뭐였지? 뭐였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뭐였지? 좋아요. 오늘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분으로 한번 게임 해보도록 합시다. Let's get it. 오, 행복한 꿈나라. 어? 딱딱. 불 꺼졌어. 불 꺼졌. 그래? 챕터 1, 다리. 뭐지? 배드드림 코마가 되게, 오, 오, 여러분 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 너무 작으면 얘기해 주세요. 오, 뭐야? 주먹이 있다. 아니 이거 근데 이거 주먹 너무 하찮은 거 아니야? 아니 환영합니다 써 있고 클릭할 수 있어요. 뭐야 이건? 다리가 되게 해졌다. 어머야. 깡 깡깡깡. 신문지. 다리가 폐쇄되다. 폐쇄된 다리네요. 어 더 갈 수 있어 이게. 오. 어 앞으로 어 막혔어. 뭐야 어 소리 봐. 오 아 이건 뒤로 이동하는 거고. 길을 길이겠죠. 길을 잃었습니까? 우리 병원으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겠죠. 이건 뭐야? 열쇠다. 이거 아니 이거 주먹을 왜 자꾸 쥐어? 아 이게 뭔 소리야. 뒤로 가고. 이건 뭐지? 돋보기다. 아 우클릭을 하면은 이런 게 이게 뜨네. 어우 소리. 소리 찍을. 간호사 실 간호사가 실종됐다. 그녀는 어디에? 진짜 이 하찮은 주먹으로 대체 누굴 치겠다고. 어디 보자. 아니 나 이거 보고 싶은데 이거 못 봐? 못 보네. 왜 우린 깨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뭐야? 뭐야? 누구세요? 뭐지? 안 되네? 안 되네? 깡. 천둥 막 번개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쪽으로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찾으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무료 병원이라니. 오늘의 날씨, 폭풍우를 동반한 비바람. 뭐야? 작다. 어떡하라고? 오염은 좋노. 뭐야? 건전지? 요건가? 이거 있었잖아. 이거 된다. 컨트롤러다, 컨트롤러. 아이고, 자꾸 움직여. 뒤로 가서 애니? 소리. 뭐야? 부딪히는 소리 났어. 뭐야? 아니, 장난감 자동차인데 사람이 들어있어. 잠겨있고요. 이거겠죠? 빠르다. 빠르. 아니, 어떡해. 어우. 사람 죽었어. 맥주? 아, 이거 분위기가 되게 공포스럽다, 진짜. 이걸로 뭘 하면 되지? 난 이걸로 대체 뭘 하고 살수 있지? 뭘할수 있을까? 바로? 됐어. 이게 진짜 되네. 가보자고? 되니? 안 돼. 안, 어, 너, 된, 된, 되네, 되네. 안 되는 척 하고 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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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갑니다. 자동저장. 뭐요? 이게 갖다 대니까 움직이는데? 어디서 자꾸 애가 우는 소리가. 뒤로 오니까 잘 들리는데? 점점 잘 들려요. 근데 여기서 뭐 잘할 거 뭐야? 아까 이런 애 없었잖아. 팔. 아니 무슨 빠졌어 애한테. 아니 맥주 마실 아니 애가 좀 이상하긴 하다. 아니 어울리고요. 뭐야? 뭐야? 여기서 이거 진행 상황에서 이거 굿엔딩 중립 엔딩 나 배드엔딩 할수 있는데 아나 이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잠깐만. 여러분 다시 합시다. 나 기왕 하는 거 그거라고 싶어. 좋은 굿엔딩 보고 싶어. 애기한테 뭘할수 있을까? 애기는 뭘 좋아할까? 뭘할수 있지? 어디 보자. 그럼 뭐 좋은 거 없으세요? 와, 없나? 아, 그거 시끄럽네. 애기야, 그만 울어. 애기가 그렇게 울면 나도 좀 울고 싶어진다고?
여기를 지나가려면은 뭐를 끼워야 되는데? 어쩌면 좋지? 우연히 아니야. 우연히 좋지. 아니 뭐 자꾸만. 우르르 깎꿍. 애기야 울지 마라. 우르르 깎꿍. 우르르 깎꿍. 어이 나 너무 울고 싶어. 누구? 어디?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열쇠. 나 시작부터 막혔어. 뭐야 이거? 뭔가? 뭐죠? 뭐죠? 어쩌면 좋죠? 어쩌면 좋죠?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애기를 그만 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애기가 울어서. 우리 깎고 울지 마, 울지 마. 저 뭐야? 저기 뭐 있는데? 못해? 난 뭘 할 수 있지? 나는 뭘 할 수 있지? 어른이 무력해서 미안하다, 애기야. 어른이 무지하게 무능하다. 더 사무작용 되는 게 없나? 되는 게 없나? 다 눌러봐. 누를 수 있는 거 다 눌러보자. 셋 조심하고. 아 이런. 막혔어. 잠깐만 이거 이거. 아 됐다. 이거였어. 이거였구나. 어? 안 온다. 어머. 봐봐 안 오니까 얼마나 좋아. 애기야. 애기야 울지 말고 여기서.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엄마 찾아야 되는데. 너 한쪽 팔이 왜 그러니? 아유 어떡해. 엄마 찾아야 되는데. 내가 야 이 언니가 언니? 이 새가 이 어른이 가가지고 엄마 찾아올. 아니 장난하세요? 아니 나 빠로도 뺏었으면서 뭘 또 뺏어봐요. 다리까지 뺏어. 아유 난리 났네. 자 잠깐 누구세요? 여기 누구세요? 이건 내 세실의 때지? 어머 야 여기 있었구나.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뭔가 주지 않겠어? 술 마실래? 어. 아 친구야. 아, 고마워. 근데 너 왜 거기 있어? 너 왜 거기 있으세요? 예? 무섭게 말이에요. 아싸. 이거 또 가져가. 왜 그래? 너무하네. 자, 가자. 아주 보자. 가보자고. 오, 좋아요. 아니, 이렇게 매가리 없이 쓰러지는 거야, 그냥?
이봐, 자네 혹시 잔돈 좀 있나? 없는데요? 아저씨 왜 이렇게 후회해 주셨어요? 후회하세요. 뭐지? 어쩌라는 거지? 부서졌다. 부서진다, 부서진다. 아, 아니 근데 나 아까 여기 놨을 땐안 되고서 여기 놓으니까 되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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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놓든 저쪽에 놓든 뭐가 다르세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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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없네. 아저씨! 잔돈 가지쇼. 정말 고맙네. 고마워! 예! 아이! 아이 못 읽었어! 못 읽었어. 이거 뭐야? 심장의 호가, 예? 그냥 마음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선한 마음씨, 그 약간 암튼 그런 거 있잖아. 예? 왜 심장으로? 아 그래, 마음도 심장이니까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래. 뭐 깊이 생각하지 말자. 병원. 아 병원이래. 나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어. 잠근 해제한 안목. 심장의 호가. 챕터 1 완료. 요. 챕터 2 병원. 왜 주사기에 피가 있죠? 가보자고. 돋보기는 계속 가지고 있네요. 다행이다. 땅. 뭐야? 여기 지지해. 쓰레기 지지해. 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네. 병원. 지금 뭐할수 있는 건 들어가는 것밖에 없겠죠? 누구였어요? 어? 새로운 사람? 게다가 다치지도 않았잖아? 오, 네네네네. 저 멀쩡해요. 거참 인상적이로군. 저 완전 건강함, 튼튼함. 나 대박 튼튼함. 야. 길을 잃어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냥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리 위던데요? 일단 내가 여기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간단하게 보다는 좀 길게 풀어도 되니까 이해가게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부 꿈속에 갇힌 상황이야. 내가 꾸민 거지? 약간 제목이랑 그 게임 제목이랑 일맥상통하는 그거지? 배드드림, 악몽, 안 좋은 꿈, 악몽. 코마가 그거 아니야? 그거 그 약간 잠에서 깨지 못하는 상태, 그거를 코마 상태라고 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아이씨, 놀랬잖아?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린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 채. 그러면은 아저씨도 그런 거예요? 그래, 맞아. 대답해 주는데? 꿈.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상상 속의 존재들이야. 괴물, 피, 상처, 전부 다. 유일하게 진짜인 것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이지. 아니, 제일 안 좋은 걸 줬잖아. 아니, 꿈이면 뭐해? 제일 안 좋은 걸 남겨줬는데. 꿈이면 좀뭐 좋은 거 꾸고 그러면 안 되나? 안 되는 거임? 이곳의 사람들은 끝없는 한염과 고통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어. 그리고 그 두려움은 끝없이 아, 혀가 안 풀렸어요, 아직. 그리고 그 두려움이 끊임없이 새로운 괴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면 무서워할수록 새로 뭐 괴물이 있고 안 좋은 꿈을 꾸고 막 안 좋은 뭔가를 겪고 막 그런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근데 왜 다들 꿈에서 못 깨요? 아무도 몰라 그거는? 너무 늦기 전에 말이야. 반드시. 지진난다. 빌어먹을. 약간 영어로 봤으면은 약간 FU XX 이런 거 나왔을 것 같아. 그럼 난 이만 가볼게. 나중에 또 봐. 네. 바이바이. 뭐야? 뭐지? 새야, 너 이거 왜 가지고 있니? 야야야야야야야야 전화기 줘? 올라갈 수 있다. 아니네? 에이? 에? 응? 아? 왜? 엘리베이터인데 왜? 예? 왜? 엘리베이터인데 왜 입구요? 경고 고장남. 복도 엘리베이터 프론트. 뭐야? 들어가기 14번 방. 14번 방으로 하고. 볼수 있나? 여기 있다. 환자 기록 카드. 이름, 나이, 주소, 아이디, 번호 이런 거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지금. 빈자리. 빈자리란 거였지? 이곳에서의 인생은 거짓이다. 꿈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야 이거 볼수 있네. 정체를 알수 없는 지진이 일어나.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은? 아, 근데 여기 신문도 있고 이런 시설 같은 것도 있는 거 보면은 아 상상이라 상관없나? 상상이라 상관없어. 여기 닫혀 있고요. 15번 방. 어머. 안녕하세요. 뭐지?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바깥에 볼 수, 뭐야, 놈이, 호질, 그걸, 얘는 또왜 목이 없어. 대기실. 뭐야? 가위. 이거 진짜 뭐다한 번씩 클릭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도움이 필요해. 이게 진짜 영 쓸모없는 곳이더라도 누르면 다 소리가 들려서 재밌다. 뭐야? 성냥. 다시 넣어줘요. 뒷마무리는 깔끔하게 해줘야 해요. 여기 열린다. 아무것도 없고. 뭐 없나요? 마우스 움직일 수 있어. 이야. 뭐야? 게임 있다. 게임 속의 게임. 악몽. 먹고! 아, 이게 내가 저 원래 게임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인터넷. 이 바이러스, 에? 이 컴퓨터는 감염되어 있습니다. 아니, 쓰레기통. 아무것도 없고. 시간. 16시? 이 컴퓨터는 감염되어 있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못하려네. 너무하는구만. 여긴 잠겨 있어요. 도움이 필요해.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경고문. 모든 행동에는 그에 마땅한 결과가 따른다.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정신이다. 게다가 우리는 이 꿈속에서 절대로 탈출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꿈이 악몽으로 뒤바뀌지 않기만을 원한다. 그러니 부디
악한 짓이나 멍청한 짓은 삼가도록 해라. 이곳에 영원히 갇혀 있어야만 하는 내 자신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점점점. 라고 써있네요. 대기실로 한번 가볼까요? 엄마야, 누구세요? 아니, 지문 못 읽었어요, 천장. 혹시 그 망할 거미들을 어떻게 좀 해줄 수 있겠어? 벅벅벅벅. 난 정말 거미가 싫어. 그러세요? 어, 연세 좋다. 알약이 말합니다. 날 먹어주세요. 알약 귀엽네. 어, 이거 깰 수 있네. 깨지네, 저거. 저 아닙니다, 범인. 저 아니에요. 근데, 어디야? 막혀, 여긴가? 어디지? 길이 어디에요? 어이. 어디로 가야 하죠? 어디로 가야 하죠? 아니, 열리는 데가 없으면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엥? 아니, 뭐야! 아까 안 됐잖아! 이유! 식당? 누가 식당 관리 이렇게 해? 어이구! 어? 안 돼! 나는 좋은 엔딩 볼 거야. 나는 좋은 엔딩 볼 거야. 어머, 여기서부터 시작해? 잠깐만, 자동조정이 여기서부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빠르게 넘기도록 할게요. 저 아까 이거 설명 다 봤어요. 설명 다 봤다고요. 안 돼. 무심결에 거미를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약간 안 좋은 행동을 하면 할수록 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거잖아. 그래서 좋은 선행을 해야 돼. 어? 이거 열리네? 아무짝에 쓸모 없고요. 어, 뭐임? 누구, 뭐야? 뭔가 들어있는 거야, 씨. 아무 짝에도 쓸모없구만. 가위 가져가지고요. 성냥 가져가지고. 딱히 여기서 더 호환되는 거 없고, 여기 꽂아주고, 이거 별것도 없고, 이거 별거 없고요. 빨리 가고서. 으악, 부엌에 거미 녀석들이 또 아래 깠지, 뭐야. 혹시 그 망할 거미들을 어떻게 좀 해줄 수 있겠어? 난 정말 거미가 싫어. 열쇠 받아주고요. 자, 다시 한번 먹으러 가보자. 이유. 어머, 죄송합니다. 아, 싫어. 짝짱. 이거 뭐지? 빈병. 안 열리고요. 뭘 할 수 있을까? 아, 시끄러. 절대 죽이지 마. 벌레를 절대 아무것도 죽여선 안 돼. 부대님 먹이 위해서는. 뭐지? 할아버지. 물 마실래요? 내가 마신다고? 내가 마실게요. 어디서 이걸 쓸 수 있을까? 뭐야 이거? 어? 설마 이걸로? 이걸로 찾나? 이거 됐네. 병든 개미. 에? 병든 개미가 뭐야? 병원에 든 거미. 오호라. 거미 다 잡았네. 엄마. 거미. 여기 봐, 거미. 거미 잡았어, 거미. 거미 있어.
아유, 미치면 이게 뭐지? 병 안에 거미를 갖다 놓았다고? 대기 찐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 대기 찐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귀엽죠? 이거 아무렇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 그 거미 나 요즘 아이고 좋아하네. 아, 특이한 사람이네. 예전부터 항상 애완동물 뒤에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었거든요. 어머, 그러세요? 가주세요. 어쨌든 도와줘서 고맙네. 이제 다시 일하러 갈수 있겠군. 아유, 기침 그만하세요. 병원인데 기관지가 그렇게 안 좋아서 어떡해. 근데 여기서 더못 가네요? 그래서 뭐다안 줘?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필요한 거라도 있어? 오, 오. 아니, 그렇게 해줬는데 뭐더 없어? 이것뿐인가? 내가 선물도 주고, 응? 아니야, 아니야. 마음을 곱게 먹어야 돼. 마음을 곱게 써야지 악몽이 아니라 좋은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야. 여기 돈 필요해. 마음을 좋게 써야 돼. 이거 닫아주고요. 뭘할수 있지? 여기 잠겨 있어. 여기 뭔가 또 빠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왜 뭐지? 딸깍? 아, 이거 아니군요. 아,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진짜 대부분의 것들 상호작용이 다돼 있어요. 신기해. 닫아주고. 언니, 이거 왜 되고 있니? 아니, 안 돼. 설마, 나 이거 하면은 또 배, 그건 뜨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 뭐안 되나? 뒤적, 뒤적. 뭐 없나? 나또 막혔어요? 가위랑 성냥을 쓸수 있을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얘한테 상호작용이 되네요? 얘 뭔가 할 수, 얘랑 얘한테 뭔가 할 수, 아니, 누구세요? 아니, 못 빼버릴 수가 있구나. 전기를 아낍시다, 우리. 잠깐. 이건 뭐지? 상호작용이 더 되는 게 없어. 저기 좀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아주머니, 기관지가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어? 이거 뭐예요? 아니, 열쇠를. 아니, 볼에다 둬야지 해야 될거 아니야? 이? 이? 화장실이겠죠? 오 마이 갓. 왜 이러세요? 아니야, 그러지 마. 아니야, 그러지 말고. 아니야, 아무리 아주 잘 내려가요. 안 내려가네. 더럽네. 막혔네. 아니면 여기 열쇠가 있네. 이게 뭐네. 더럽네. 왜 울렸네? 병원. 눈 따라와. 간호사 친구를 못본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구먼. 부디 별다른 일 없이 돌아와야 할 텐데. 아이고,
지금 이 상태로는 나 혼자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 아, 되게 아플 것 같은데 살아있어. 어떻게 살아있어? 약간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전화해. 555279. 기억해. 555279. 555279입니다, 여러분. 전화하러 가자. 이가 없는데요? 이거 없네. 이거 없네. 어? 됐다. 이가 이제 있네. 555279. 따라랑. 여보세요. 이건 뭐야? 이거? 엥? 따다다다다다. 할수 있는 거다 해봐. 이건 뭐야, 근데, 진짜? 여보세요? 엥? 계속 통할 수 있어? 아, 계속 올수 있네, 이제? 해놨구나. 뭐야? 쟤 무슨 상관관계야? 눈이 있어요. 눈은 어땠어? 아저씨 눈은 멀쩡하지? 아저씨 눈 멀쩡해. 저렇게 껴줬어? 좀 껴줄 거면 좀잘 껴주지. 그만해. 우리 몸 조심하게. 한 번만 더 실수했다간 나처럼 될지도 몰라. 그렇군요. 저장이 안 돼요? 내가 마음대로 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데. 또 상호작용이 가능한 곳을 찾으러 다녀야 돼요. 아, 여기? 여기? 열어줄래요? 필요한 거라도 있어? 열어주세요. 이게 뭐 할 수, 아, 이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와, 이거 마우스 비친다. 머리카락 필요 없어요? 머리카락. 알았어. 할아버지, 머리카락을 세면대에 딱 두면 어떡해? 조금만 어떡해요? 아, 이게 뭐야? 좀잘좀 놔줘라. 아무래도 저 할아버지 뭔가 파츠를 자꾸 찾아줘야 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게 뭐야. 좀 놔줘도 잘좀 놔주라. 필요한 거라도 있어? 어이. 여기 좀 열어줘요. 전화 한번더 하러 갈까요? 아니야. 이거 빼고요? 못 빼. 못 빼. 필요 없어. 뭐할수 있는 게 있어? 여보세요? 여기 뭐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을 붙여? 아니면 가위로? 아니면 돋보기로? 아, 되게 시끄럽네. 뭘할수 있지?
돌아가. 내가 안 본 게 있나?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을 거야.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여기 뭐 없음? 약 가져와야 되나? 야, 누가 백신 좀 갖다 줘라. 누가 저 컴퓨터한테 백신 좀 갖다 줘라. 이제 난 뭐 할 수 있지? 아니지? 난 뭘 할 수 있지? 여기도 비어있어요, 저희가. 아까는 못 봤잖아, 그냥. 이제 난 뭘 할 수 있지? 나는 뭘 할 수 있지? 눈 돌리기. 의사 선생님 눈 돌리기. 또 어딘가에서 뭘 해야 될 텐데, 뭘 해야 될지 감이 하나도 안 잡혀 지금.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할 수 있지? 병원 안에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나? 친구야, 너 대체 그걸 왜 이거 귀야? 아니 세상에, 네가 이걸 왜 물고 있어? 챙겨갈 수 있는 거 없나? 뿅. 이유 so dirty. So dirty. 비누, 아 비누도 왜 이렇게 더러워. 물 계속 틀어놓고. 여기 진짜 못 들어가야 하나? 이거 뭐 따 할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하면 제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줘. 응? 안 돼? 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저 새한테서 그걸 귀를 뺏어보자. 뭘 할 수 있지? 뭘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 뭐야? 아니지, 나 여기 뭐 눈 있는 줄 알았어. 이 약. 이거 아는 사람 여기 도움이 필요해. 나도 도움이 필요해. 전화해. 간호사 친구를 본 지도 몇삼 며칠이 지났구만.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전화. 어디 해보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싱크백을 해보는 거야, 여기. 싱크백. 없어요, 진짜로?
상호작용되는 게 하나도 없네. 아니야, 여기 뭐 있어? 있지 않을까? 없어? 이거 이게 전부야? 돌겠네. 돌겠네. 아니, 새야, 귀 좀 놔줘라. 새가 좋아할 게 뭐가 있을까? 새가 좋아할 거.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내 실력이 벌레? 가위를 대체 어디다 쓸 수 있을까? 이것도 사야. 아, 뭔 거잖아. 불 끄고 다니자. 어? 뭐야? 오, 있다! 오, 오! 됐다! SOS. 어쩌라고요? 어? 어? 자는구나. 아줌마는 왜 앉아서, 안 주무세요? 왜 안 자세요? 불을 껐을 때 뭔가 다른 게 있는데? 여기를 열어줘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열어주고 싶은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친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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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하세요? 뭐임? 뭐임? 있고. 프론트 불을 끄고 전화를 한번 해볼까? 전화를 해보자. 불 끈 상태에서 전화를 하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설마 새가 자나? 자니? 자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이. 나보고 어떡하라고. 밖에 나가보자. 어? 아, 불 꺼진 채로 밖으로 못 나가네? 네. 의사선생님 내가 클릭해봤나? 잠든 의사선생님? 쿨쿨쿨. 이게 다야? 장난해? 장난해? 일어나쇼. 까마귀 넌 안 자니? 다 자는 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떡하라는 거야. 저기 제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진짜 전혀 감이 안 잡혀. 어떻게 해야 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시가 필요한 것도 많나 보이고. 아니 진짜 저건 뭐야? 아까 그건 뭐였지? 뭔가 불을 끄고 상호작용이 더 될 만한 그런 곳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뭘까? 아,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 필요한 거 개 많은데. 가위는 아닌 것이 어딘가에 뭐가 있다는 건데, 결국에는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이게 불을 끄면은 밤이 되고 불을 켜면은 아침이 되는데. 왓겐 아이도 왓겐 아이도 저 멀리 있는 걸 어떻게 깨는 거야? 아무 의미 없나? 아이씨 은놈이야. 내 놈 얼굴을 봐야겠어. 은놈이야! 아, 진짜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가위는 되고, 성냥한 놈들. 내가 가위를 죽이려는 거야, 설마 지금? 아니지? 진짜 그밖에 없어? 나 가위로 쟤 또 어떻게 하면은 진엔딩 못 볼 것 같은데? 근데 포기해야 되나? 아, 꼭? 꼭? 내가? 이래야 하나? 진짜 방법이 그밖에 없어? 진짜로? 아, 이거 봐. 여기서부터는 내가 도와줄게. 잠깐만. 오! 좋아. 한 개는 낫군. 어쨌든 도와줘서 고맙네. 역시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행동하는 게 좋지. 저 해 끼쳤는데요? 그래서 한번 말해봐. 묘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지? 무슨 다른 사과도 있었나? 전 문에서 몇 발자국 가지 않아 공격을 받았어요.
쓸모있을만한 건 가지고 오지 못했고요. 주변을 둘러볼 기회조차 없었거든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적어도 시도는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직접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드물고. 내가 볼 땐 우리가 얻게 된 불사의 저주에 대한 비밀이 묘지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 나 대신 네가 묘지에 가서 확인해 줄 수 있겠어? 난 간호사를 찾아봐야 해서. 딱히 구체적인 뭔가를 찾는 건 아니야. 그냥 가서 쓸모있을 만한 정보만 찾아줘. 그리고 잠깐, 묘지로 가기 전에 내 부탁 좀 하나 드려주겠어? 위층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던데. 2층? 한번 확인해 줄래? 물론 심각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괜찮은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돼! 안 돼! 잠깐만, 정말로? 여러분들 미안해. 나도 굿엔딩 보고 싶어. 나 굿엔딩 보고 싶어. 나 굿엔딩 좀 볼래. 아, 좀 봐줘 이 정도는. 응? 알겠어? 짠, 치진이야. 굿엔딩 보고 싶은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렴. 열 받고 아줌마한테 열쇠 받고 내려가서 이거 열고 이거 들어가고 병병병 유리병병 병병병 유리병병 병병병 유리병병 병병병 유리병병. 이걸 얘한테 한번 줘볼까? 안 되네. 병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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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다. 나가는 거니까. 여기 절대 안 되지. 다른 데 절대 소환 안 되지. 이열쇠 여기 오는지 무조건. 일단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더러운 물 나와가지고 열쇠가 나오고, 이거 이 머리카락 가져가고 쨍강쨍강. 여기 눈 나오고 안녕 일로. 너 이거 줄까? 아니야, 너 이거 안녕 잘 있어. 그러면은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가지고 이거 열쇠가 좀 여기 문 열고 들어가서 잔 의사 선생님 있고 전화해. 5579 2번 빼고 5555279 해가지고 사가지고 여기 눈 가져가고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고 이거 밖에 없고 저런 자 이제 머리하고 눈 있고 머리 얹어주고 눈 껴주고 물 마시고 이러고 자 막혔어 자 막혔어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상호작용은 일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여기 여기서 내가 뭔가를 놓친 걸까? 더러운 거.
필요한 거 있는데. 지금 잠겨 있는 곳이 하나, 둘, 세 군데거든요? 얘 껴가지고 가봤자 아무것도 없고. 가가지고. 별거 없고. 우리 싱크비가 해봐야 되는데. 싱크비가 해봐. 불 가지고 뭘쓸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성냥은 불을 붙이는 용도고, 가위로 잡을 수 있을 만한 거. 성냥으로 불을 붙여. 그런 것도 절대 아니야. 아니면은 의사 선생님 자고 있을 때 저기 뒤에 커튼 저거 잘라봐라 해야 되나? 응, 안 돼. 이걸 가지고 난뭘할수 있지? 아니. 뭔가 달라진 게 있어. 달라진 게 있는 부분에는 빛이 나. 밤에. 밤에 나타나는구나. 알약이 많은 날 먹어주세요. 이거밖에 없고. 힘들어, 괴로워. 보고 와도 될까요? 너무 막혀 있는데 이거? 아니, 너무 막혀 있어. 안 되겠다. 어디 보자. 잠시만 기다려줘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뭘좀 알기 위해. 나는 굿엔딩 보고 싶어. 난 어쩌면 좋아. 난 어쩌면 좋아.
안 넣자면 좋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아, 이런 거볼수 있구나. 머리를 잃어버린 패디. 내가 뭔가를 못 찾았나? 나 정말 전혀 모르겠어. 뭐야 이거? 여기서 또 얼마나 있었던 거야, 내가. 여기서부터 또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불사의 저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얘네가 죽으면은 살수 있는 거, 아니 꿈에서 깰수 있는 게 아닐까? 역시 갑자기 깜짝 놀라면 사람이 깨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제 진행할 수 있어. 뭐야 이거? 됐어. 버스정류장. 어? 뭐야 이게? 생선표. 뭐지? 버스표. 설마 버스표 사원에 구슬조각해야 되니? 진짜로? 그렇지? 그렇지? 그러지.
아 여기도 갈 수 있네. 건너지 마쇼 라고 하면 건너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 오. 누가 먹은 사과를 여기다 넣어놨어. 맵이 되긴 없네. 여긴 또 여기서부터 갑자기 어디 보자. 뭘 할 수 있을까. 어? 아 여기 있구나. 이히 월남에서 죄송한데 건너면 진짜 안 돼? 건너보고 싶은데. 뭐 없니? 너무 숨은 그림 찾기 같아. 진짜 너무 숨은 그림 찾기 같아. 어? 쓰레기통 버렸어. 좋은 일 했다. 리빙 데드. 아 수정류장 화정. 뭐야? 아하. I got it, man. Got it. Oh yeah. 제가 아주 좋아. 가보자고. 가보자고 가보자고 굿엔딩을 하니까 가보자고 가보자고. 아 가보자고. 챕터 3 뮤직. 와 병원에서 오늘 또 40분 헤매다가 어제와 어제처럼 오늘도 40분 헤매다가 드디어 탈출했어. 뭐지? 응. 꽝꽝꽝. 어 뼈다 삽이다. 쟤도 죽이면 안 될 것 같아. 잠겨있고. 오 메멘토 모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메멘토 모리. 여기 잠겨있고. 아 되게 많네 길이. 곡괭이. 어머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아가? 혹시 지금 우리가 처음 문제의 근원에 찾으러 온 거니?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의심부름이야. 죽음은 이곳을 떠난 지 오래란다. 죽음이 없으면, 우린 이 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 이미 알고 있겠지만,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죽어야 해. 아 역시 죽어야 하는, 죽는 게 조건이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죽음은 우리를 버렸지. 아이씨.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괴물에게 당한 사람들마저도 말이야. 정말 우스운 일이야. 불멸이 오히려 인간들에게 고통을 준다니. 오, 굉장히, 아씨, 근데 소리가 너무 커요. 잠깐만요. 호강은 커도 되는데, 음악 소리를 좀 줄이도록 할게요. 너무 소리가 크다. 얘가 문제가 아닌가? 얘인가? 일반을 줄여야 되나? 됐다. 이건 뭐지? 아이고. 어? 아 이거 해도 돼? 해도 될까? 나 이거 한다고 뭐 혼나는 거. 으잉 고민나세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 혼내지 말아주세요. 저 진행님 보고 싶어요. 알겠죠? 저 진행님 보게 해주셔야 해요. 어머. 어머, 살아있어. 이런 세상에. 저 아저씨 이거 가지실래? 저 아저씨 병원. 아이고. 아니 이거 왜 살아계세요? 아니 그 약간 왜 살아계세요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아니.
저 갈게요. 어디로 가야 할까? 아, 이거 이렇게 붙이면 되지 않을까?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열쇠, 어디 열쇠일까? 여기 열쇠인가? 아닌 것 같군. 여긴가? 아닌 것 같군. 아, 여기가 아닌데? 그 길이 너무 많아요. 여기구만. 아, 여기구만. 장의사의 창고. 장갑이다. 여기도 잠겨있고. 어? 아! 물렸어. 이거 어때? 아니야? 아이, 물렸어. 예, 하이. 하이. 이거 먹을래? 아, 그렇지. 친구. 아, 친구, 친기. 거미랑 친구. 아우, 맛있어요. 냠냠냠. 미안해요, 그. 맛있게 먹고 있구만. 미안해요. 당신의 털을 내가,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됐어. 아유, 길에 깔려, 씨. 아유, 어, 뭐야, 이거. 뭐지? 부패한 고기? 아유, 너 그걸 흘리고 먹니? 이거 먹을래? 아, 그렇지. 뭐지? 몸의 파츠가 하나씩 모이고 있어. 여기다가, 응? 뭘 해야 될까?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아직 성냥을 어딘가에다가 또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모르겠다만, 이제. 그러니까 이곳에서 진짜는 우리들 뿐이란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우리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졌어.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세상은 계속해서 나빠지지.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함으로써 또 다른 괴물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꿈은 점점 더 끔찍한 악몽으로 뒤바뀌고 있단다. 말하자면 악순환의 반복인 거지.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난내 자신 정도는 지킬 수 있으니까. 이곳에 아주 오랜 시간 머무는 동안 몇 가지 재주를 배울 수 있었거든. 계속 여기에서 단서를 찾는 거라면 지하실 쪽으로 가보는 건 어떻겠니? 운이 좋으면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땐 문이 잠겨 있더라고. 그것도 생전 처음 보는 잠금장치로 말이야. 어,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고마워요. 이건 뭐지? 녹화. 어, 걸린다. 된다, 된다. 아직 하나만 더? 하나 더? 아! 얘야, 너다 먹었니? 아직도 먹고 있구나? 그래. 내가 뭔가 더 하고 와야 돼.
장갑을 가지고 뭘할수 있을까? 아이고 시끄러이. 시끄러이. 떡볶이. 뭐야? 싱그러워. 싱그러워. 아깨날도 매튜. 매튜. 이거 다 마그달레나, 미카엘, 마틴, 크리스, 마틴 또 있는데요? 마틴 씨가 맞네, 굉장히. 오로라, 이브, 너. 또 막혔다, 또 막혔다, 또 막혔어. 뭘할수 있지, 나는? 이거 뭐지? 오! 오, 예! 뭔가를 해냈어, 내가. 짜잔! 뭔가를 해냈어. 고마워. 나서 좋아요.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어, 지금.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요, 뭐지? 아이, 아파. 잘못했어요. Ars dan moriendi. 죽음의 예술. 요, 성냥. 그쵸? 생겼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그래, 다 할게. 바뀌었어.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꿈에서 깨어나. 어떻게든 하룻밤을 끝내버리렴, 나가. 어쩌면 이 상황을 이겨낼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좋아요. 할머니, 제가 조언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별. 오, 예. 별을 찾아야 돼. 별을 찾아. 별을. 별을 찾아. 별을 찾는 거야. 아, 예. 별. 다 찾았어? 하나 더 있구나. 오, 별. 스타. 여기 없으란 법은 없지. 응, 없어. 오, 아예. 오, 아예.
어딨을까? 눈도 잘안 보여. 아니야, 나 여기 안 들어가 봤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응, 아니야. 어두워서 잘안 보여. 당신 뭐 있습니까? 식량을 들고 다닐 순 없나? 어두워. 마지막 하는 곳 있을까? 아, 여기 있네, 씨. 시야. 오. 스르르르르. 오, 예. 오, 뭐야? 누구세요? 나왔어. 너 숨은 거야? 나 숨었구나. 어떻게 숨었어, 여기서? 나 이제 나가도 돼? 누구야? 안 돼? 아, 누가 머리 떼갔어. 그녀를 만났구나. 그치? 그녀가. 여기 있었어. 그 은신처에 아주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었던 모양이야. 틀림없어. 죽음을 여기로 데려올 만큼 소중한 무언가가. 그게 뭔데요? 그게 뭐죠? 뺏겨가지고. 어머, 따라오지 마. 뭐야? 지우개? 제발, 치워줘. 어머, 아저씨, 내 고통을 끝내줘. 제발 이 악몽으로부터 나를 깨워줘. 어머. 고마워.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저씨. 졸음 온 상태로 얼마나 안 좋았을까. 혹시 지우개를 찾은 거니? 그래, 바로 그거야. 그 지우개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지워버린 거야. 만약 그 지우개의 다른 조각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아, 있다면으로 끝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뭘할수 있을까, 이제? 넌 아직 평화롭구나. 안녕? 부탁인데 겁먹지 말아주겠어? 아니, 개무서운데요? 지금도 바깥에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기는 안전해. 아, 너 성냥이 가지고 있구나. 그거하고 너무 많이 놀지는 마. 녀석들은 정말 위험하다고. 화상을 입거나 주변을 불태워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네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돌려드리는 게 좋을 거야. 그나저나 부모님은 계시니? 아, 내가 되게 어린 애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주인공이 어린가 봐. 나는 안 계셔. 하지만 내 친구는 있었지. 그 녀석이 나한테 자신의 부모님을 지켜달라고 했어. 걔 부모님들은 지금 딱속 깊은 곳에서 주무시고 계시거든. 뭐, 그렇게 힘든 부탁은 아니지만, 내 진짜 몸이 있었다면 훨씬 일을 쉽게 할수 있었을 텐데.
그만 도둑맞았지 뭐야.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인상 몸뚱아리나 달고 있지. 정말 최악이야. 그래서 그런데 내 조그만 몸을 참는 걸 좋아하지 않겠어? 내가 같이 가줄게. 아마 엄청 흥미진진할 거야. 그나저나 일단 이 구닥다리 몸뚱아리에서 떨어져야 하는 게 우선인데. 아, 그래. 잠깐 이 과일을 빌려도 될까? 정말 고맙네. 고마워. 뭐, 스스로 머리를 잠깐 혼자 있게 해주겠어? 조금 있다가 다시 와줘. 잠깐 동안 혼자 있어 보렴. 맞죠? 정말 잠깐 혼자 있어봐. 근데 여기 없는데 어떡해? 눈물 흘리는데? 피눈물? 검은 눈물을 흘려. 그래,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그럼 계속 찾아봐 주렴 아가. 저 이제 뭘할수 있죠? 난 이제 뭘할수 있지? 범이야, 난 이제 뭘할수 있을까? 잠깐 혼자 있고 싶은데. 잠깐만 다른 곳에 있다가 와주겠어? 내가 뭘 해야 되나 본데? 여보자. 내가 뭘할수 있을까, 이제? 성냥은 위험하겠으니까, 장갑. 별이 없어졌어. 이제 여기서 못 지나가. 뭘할수 있을까? 잠시만요. 그럼 지우개로 지워진 그 아저씨는 그대로 잠에서 깬 건가? 아, 부럽다. 나도 깨고 싶어. 그거 알았으면 아저씨랑 깨고 나 일어났지. 이런 발언. 뭘할수 있지? 이제 뭘할수 있을까? 이브 오로라 오로라 하레선 다시 머리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여긴 계속 안 열려. 막달레나는 그건데, 어머. 뭐야. 어머, 여기 열리는구나. 아이씨, 이거 열리면 이미 했지. 열리는 줄 알았으면 이미 했지. 어머나 세상에! 저기 뭐야? 빈병이다. 어머, 피 묻은 머리. 어떡해? 여기 뭐 닦을 거라도 있나?
뭐할수있는게없나? 오우 예스 다다 챕터 3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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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챕터 4 숲으로 넘어왔어요. 여기 뭐가 많다. 또. 이거 딸수 있나? 못 따네. 숲속의 집, 곧 들어가세요. 아, 여기 길도 있군. 어머머머머머, 댕댕이가 길을 막고 있어요. 열쇠다. 열쇠. 들어갑니다. 안 보이. 오, 예.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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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를 요리할 순 없나요? 뭐지? 이거 줄까? 아, 그래. 맛있게 먹을. 어머, 안녕. 안녕. 에? 뭐야? 기계라도 이런 거야? 내가 말까지 태워다 줄 수는 있지만,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말이지. 조금 쉬어야 될것 같아.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미끼를 깜빡했지 뭐야. 낚시를 해도 지루할 판에. 切. 너는 날 위해 벌레를 좀 찾아주지 않겠어? 아니, 아니, 니가 하세요. 나한테 그런데. 벌레다. 벌레, 벌레, 벌레. 자, 얘다. 여기 있잖아. 뭐야? 이쪽 길이 있네. 아, 차가 있구나. 뭘할수 있을까? 아직 슬슬 멘트가 떨어져가. 약간 계속 막히고 뭘할수 있을까? 이것만 하고 있다 보니까 슬슬 멘트가 떨어지고 있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자, 네가 해. 아이씨, 난 이제 그럼 난 이제 좀 쉬어야겠어. 이봐, 뭔 짓이야? 거긴 내 텐트야. 함부로 들어갈 생각 마. 예.
아니. 패티는 넣어놓고, 잠겨있고. 어머, 뭐야? 사람이 생겼어. 쿨. 에너지 드링크 만드는 법. 가시꽃, 악취버섯, 부패한 생선, 더러운 벌레. 적어놓자. 가시꽃, 악취버섯, 부패한 생선, 더러운 벌레, 거머리, 열매. 나달. 나달은 뭐야? 저장이 됐어요. 어머, 이거 장갑 끼고서 합시다. 자, 가시꽃. 악취버섯. 악취버섯이 내가 먼저 캐라. 그리고, 어이. 이거 뭐야? 어우, 얘가 악취버섯이구나. 그리고 뭘까? 아야! 커머리 붙었어. 피 빨아먹는다. 으이, 이피 빨렸어. 아, 이거 좋은 엔딩 볼수 있어? 놀랐잖아. 불편 생선. 아, 좋아요. 잠깐, 여기, 이건가? 느. 좋아요. 열매를 찾아라. 열매를 찾으러 가볼까요? 쿨. 나달은 뭘까, 나달. 나달. 아, 이거 거머리였구나. 으, 징그러워. 뭐야? 너는 근데 잡아도 이런 것만 잡았네? 벌레? 벌레? 아, 야. 그리고, 아, 이거 이렇게 나중에 담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뭐 넣었지? 거머리 넣고, 버런벌레 넣고, 부패한 생선 악취버섯, 가시꽃. 열매하고 나달만 넣으면 되는데, 나달은 뭐야? 나달은 뭘까? 아, 이걸? 아이. 잘못 눌렀어. 좀 잘못 누른 거 가지고 되게 뭐라 하네, 사람이. 어? 이렇게 쫓아가면은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 나달. 나달? 열매? 열매? 어디? 어떤 열매? 내가 어떤 열매를 주실 수 있을까? 열매? 영? 도와줘서 고마워. 고마우면 좀 충분히 쉬고 나서 마을까지 태워다 줄게. 대체 얼마나 쉴 생각이었는? 전혀 뭘 가져가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데. 열매?
그냥 이리저리 떠돌고 있어. 계속 떠돌고 있어, 지금. 열매? 와케나이도? 이 아저씨는 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제? 죽었는데. 깜짝이야, 씨. 아저씨, 뭘 그렇게 하품을 크게 하세요? 방법을 알 수가 없네. 아, 이게 나달이야? 아이씨. 각 지역별로 하나씩 뭐가 있는 것 같아. 아닌가? 나달을 넣었고. 왁개날도 열매만 있으면 되는데? 열매가 뭘까? 열매? 벌 근처에 뭐가 있지 않을까? 어? 뭐야 이거? 뭐가 됐는데? 뭐가 활성화가 됐는데? 이건 뭐가 필요한가 봐. 아, 이거 그냥 주질 않네. 어, 주네. 에이. 어, 되게 귀찮게 하네. 여기 이것도 안 돼? 에너지 드링크. 친구, 자네를 위한 에너지 드링크야. 힘내. 아, 고마워. 덕분에 피로가 싹 가실 거야. 그 빈캔인데 그거 어떻게 까먹었냐?
너 눈이 맛이 갔는데? 원래 이랬나? 훨씬 기분이 훨씬 좋아졌는걸? 이제 슬슬 움직여볼까? 그럼 차가 있는 곳에서 기다릴게. 좋아요. 맛이 좋아. 그러면은 오늘 배도 드림코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작스럽죠? 하지만 이제 곧 있으면 6시가 다 돼가요. 6시가 다 돼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좀 자동 저장이 된 김에 안녕 안녕 빠이빠이를 할 필요성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배드드림 코마 여기까지. 다음에 또 2회차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바이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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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좋아요. 유튜브는 오늘 여기까지. 유튜브란다. 오늘 유튜브는 뭐야?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게임 꺼고 노래를 들읍시다. 좋아요. 여러분들 어째 오늘 방송도 재미가 있으셨습니까? 배드드림 코마 약간 아니야 꿈 관련된 이야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도 좀 졸려요 지금. 그리고 아 재밌는데 막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나 혼자서 진짜 아등바등 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힘들었어. 오늘 게임 재밌었다. 되게 뭔가 피곤하면서도 좀 즐거웠네요. 이제 곧 있으면 저녁 시간입니다, 여러분. 벚꽃새 방송 저녁 시간 전에 시작해가지고 저녁 시간에 딱 끝난다. 이 어찌나 좋은 방송입니까, 여러분? 저녁을 먹으면서 사실 여러분들은 저녁 먹으면서 볼 방송도 원하고 있겠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돼. 나도 밥 먹으면서 살아야 돼. 밥 먹고 또 내일의 방송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6시까지 하는 겁니다. 네네 게임 끝났어요. 설마 캣송님 설마 캣송님 못 보신 거예요? 내 게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안 봤어요? 농담이고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 한 4시부터 시작할 게임은 늘 4시부터 시작할 건데 제 기분에 따라서 3시 반에 켤또 오늘처럼 켤 수도 있고. 아니요 엔딩 못 봤어요. 하루 만에 끝날 분량이 아니라서 좀 더 플레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헤매기도 되게 오래 헤매가지고 하루만은 절대 끝날 분량도 아닌데다가 좀 일찍 플레이를 하면 모를 건데 너무 헤맸어 내가. 아니 병원에서 또 40분 있었다고 어제처럼. 어제도 그 미로에서 40분 있었는데 오늘도 병원에서 40분 있었어. 아니 근데 그 병뚜껑을 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게?
이게 약간 진엔딩을 무조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자꾸 생겨요. 매일 헤매는데 40분. 40분 유튜버, 40분 스트리머. 당신의 시간 40분을 저에게 맡겨주세요. 아주 유익하지 못하게 쓸수 있답니다. 헤매는 시간으로 다쓸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 무엇을 드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아직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오늘 저녁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배드드림 코마 재밌었나요? 보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하루의 마무리를 맛있는 걸로 끝내야지 이 활기가 돈다고. 그런다고 과식은 하지 말고 많이 먹진 말고 적당히 맛있게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힘을 내야지. 굶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굶으면 잠에? 밤에 잠이 안 와. 배고프면 또 사람이 잠이 안 와. 사람이 밥을 먹는 데는 에너지를 쓰고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잠을 기분 좋게 자기 위해서도 있는 것 같아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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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내일도 이어서 배드드림 코마를 할까? 다른 게임을 가져오는 것보다 하던 게임을 좀 이어서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게 좋겠죠? 야, 곧 1분 뒤면은 방종이야. 뱅종이야, 뱅종. 아들, 오뱅알, 오뱅소. 봐주러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바이바이, 오뱅알, 오뱅알. 바이바이, 초마이나. 초마이나, 초마이나. 안녕. 맛있는 저녁, 맛져. 즐거운 저녁. 바이바이.